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달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달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달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달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랑 도이가 다윗이 하달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달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달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달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8장 1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그 후에 라는 말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어느 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어지느냐. 다윗이 여호와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세 가지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것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고 단 한 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자이지 그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쓰임받는 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는 거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라 시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다윗이 지정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지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세웠고 사울처럼 그 영광을 은혜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너에겐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그 일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서 난 내 씨를 통해서 바로 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주여. 어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어찌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선택된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내 자자손손이 어떻게 주 안에서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여 주권자의 우리의 통치지만 사람은 그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야 되고 그의 생명을 받아야 살고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지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로 사는 것이 사람의 법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그래서 그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된 후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시고 있느냐. 그분은 지금 나에게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겸손한 자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관계예요. 법적 관계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지받았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노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노인자로 내가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서 거한다면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마귀가. 내가 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가 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승승장구를 다 원하시죠? 아멘. 승승장구 원하세요? 그러면 승승장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그것부터 찾아보셔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실제로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육신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예요. 이 땅에서 얻어진 모든 이론들 그리고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주 안에서 절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우리 가운데 세워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대적하는 내 안에 높아진 내 생각, 내 자아, 내 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졌을 때 그렇게 낮아졌을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멸하려고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무너지게 돼 있고 진멸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알아서 막 진멸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훈련을 시켰죠. 15년 동안 그가 훈련되고 훈련되고 훈련되어져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그가 어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찌 우리 집같이 이런 부족한 집에서 선택될 수가 있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납작 엎드린 겸손을 그가 갖게 되었을 때 그가 온전히 복종하는 심령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복종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이미 준비 완료 그것을 하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는 말이죠. 그러면 뜻을 세우신 대로 뜻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이와 같이 된 이후에 블레셋을 칩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았어요. 그들에게서 메덱 안마를 빼앗았다. 그래서 이 메덱 안마라고 부른 건 가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거하여 살던 도시의 이름이 가드입니다. 그 가드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가드라는 지역을 그들이 점령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굴복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일어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것이 블레셋입니다.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와서 치고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다윗에 의해서 굴복된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 앞에 내가 복종케 되어질 때는 내 안에 있는 걸 누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분 앞에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러면 잠깐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갔다가도 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가면 안 들어와야지. 난 거룩한데 왜 또 들어와?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걔네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육체의 생각을 잠깐 한 그 순간에 이미 들어옵니다. 이미 터전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던 성 가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내가 복종케 된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누가 진멸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나가 나가 맨날 나가라 그래. 맨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은 회개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주여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정말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 고질적인 나, 이 완악함. 이거 철저하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된 심령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죠. 그럴 때 주님이 그거를 대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게 했던 이 블레셋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이 계속 어떤 이론과 어떤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했던 것들을 주님이 무너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진 후에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또 모압 족속들을 진멸합니다. 그 다음에 아람 사람으로 진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블레셋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또 소바왕도 이기고 아람 사람들도 이기고 14절에는 또 에돔도 이겨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 앞에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은 시편 60편 8절에 모압은 목욕통이라 그랬어요. 모압은 목욕통이요. 에돔은 내 신을 던지리라. 그리고 블레셋은 나를 인하여 외치라. 주님이 이미 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높일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다윗을 세우신 거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우리 시편 60편 11절과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시편 60편 11절과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나의 대적을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의 끊임없는 소욕과 정욕을 내 스스로가 내치려고 없애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 안에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의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건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소원을 갖게 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왕위에 좌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원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그분이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간구하면 여호와는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능히 그들을 밟으실 분은 우리 주 여호와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단 한 번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건지십니다. 그분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두드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있는 사람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정말 그걸 얻고자 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따고자 흔들어 댈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쉬지 못하게 기도로 그분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람의 법인 거예요. 사람의 법은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나는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사무엘하 7장 9절에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다 멸할 것이다. 세상에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여러분 받으신 거 맞죠? 우리 받았어요. 그걸 얼만큼 믿고 있느냐죠.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한 게 나에게도 약속한 거세요. 야곱에게도 약속했었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에 이 말이 신약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가졌으면 그의 영광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그 이름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 복종되어졌을 때 그분은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고 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도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방궁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하니까 무시하고 돈을 가지고 가니까 돈으로 선교하고 돈 때문에 그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고 선교지를 나가보면요. 선교사를 돈주머니로 알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우리 교회 지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많은 선교가 돈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면 진정한 제자가 나왔을 거예요. 선교지를 여러 곳에 가본 결과는 제대로 제자를 만들어낸 곳이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를 만드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모양의 교회, 모양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냈을 뿐 진정한 예수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는 새롭게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서구 문명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됐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신학교에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는 말은 이제까지의 선교는 에뜩의 선교였다. 이제는 에믹의 선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에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문화 그거를 그냥 그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다르죠.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풍습이 달라요. 언어와 풍습과 문화는 참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생각, 사고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이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주입시키려고 하면 전하는 나의 문화와 성경에 있는 문화가 달라요. 제3국의 문화가 달라요. 이거를 그냥 주입시키려고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 선교사가 돌아가고 나면 자기네들의 에믹 문화, 자기네들의 원래 풍습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실 때 그 땅의 문화에 맞는 말로 다 얘기를 하시죠. 하늘나라 천국 비밀을 말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을 들어서 말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육신의 선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을 가졌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서 해석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맞게 와야 은혜가 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전해도 이것이 나하고 접목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각자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맞게끔 그것이 이해되게끔 깨달아지게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나에게 맞춰서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내게 맞게끔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은혜가 되잖아요. 그처럼 선교를 나가든 뭐 하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빠져야 돼요. 나는 죽어지고 다만 나를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도구로 그냥 내어 드리는 거. 내가 온전히 복종케 돼서 내어 드릴 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렸을 때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약속의 말씀처럼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무너뜨리지 못했던 블레셋을 무너뜨렸어요. 모압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을 무너뜨렸어요. 다 이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기게 합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왜 이기게 하시는가?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어디서 이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항상 승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죠. 바로 대적해야 될지 아니면 뒤로 가서 어떤 사인이 있을 때 나아가야 될지 그 모든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윗은 순종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그냥 이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아는 냄새,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냄새가 나타날 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가 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행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알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누가 이겨요?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이신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서 그의 것이 되어진 자, 어두운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낸 빼내임을 얻은 자, 그들이 이기는데 그들은 진실한 자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진실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단코 구원이 없고 결단코 이김이 없다고 하는 늘 마음이 진실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오는 소식이 하마당에게 들렸어요. 하마당 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은 소바왕 하달에셀이 이스라엘과 싸운다, 다윗과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을 돕고자 나아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돕고자 나아갔다가 진멸을 당해요. 그런데 이 하말왕은 금과 은과 노그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문안하면서 축복하고 화친을 구합니다. 화평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구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진멸당할 자와 함께 진멸을 당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선택을 해줘. 어디에 속할 것인가? 정말 내가 어떤 자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자와 함께 하실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서 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시고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하치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나의 선택이 인도하게 되면 바로 이 아람 사람들과 같이 진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화친한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과 화친한 사람,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맞아요? 예. 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화친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화친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분리도 아니요 싸움도 아니고 주님은 하나로 주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 죄의 담을 헐어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화평하게 되어지는,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군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화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실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할 사람이면 얼마든지 화친을 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을 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쫓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만 화평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때 화평함을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 피로 나도 거룩함을 입고 너도 거룩함을 입고 그럴 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생각을 갖고 상대를 보면 허물이 보여요. 자,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니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하고 네가 갖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칩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내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금방 원수돼 버려져요. 왜냐하면 너는 내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원수가 되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가 더 잘 믿는 길로 갔다면 축하해줘야죠. 그리고 떠난 사람이든 잘 믿도록 축복해줘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자인 거를 그에게도 알려주고 그런 사랑의 교제를 계속해야죠. 그렇죠? 나간 사람이 나보다 더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보고 바른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혀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안다 그래도 아는 척하는 것도 아는 척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누굴 가르치려고 하면 아는 척이에요. 주님이 알아도 때에 따라서 상대가 알아듣지 못할 때는 말하지 않게 합니다. 기다려줍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입을 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좀 안다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내가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서 뭔가 내 의로 말하려고 하면 그건 다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붙여도 악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부모들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자식을 판단해가지고 믿음의 말로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자식이 오히려 더 상처받고 안 믿어요. 어긋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의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말하시면 듣는 자가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내가 말을 해놓고도 상대가 안 들으면 아 지금 내가 내 의로 말했구나라고 바로 회개하셔야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바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를 하시면 꼬리 내리지 않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해도 내 의로 만약에 아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 판단으로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친한다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또 이웃간에도 형제간에도 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죠. 화목해야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만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모든 말이 무익한 말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알게 하신 거 참 감사하지만 아무 때나 그것이 아는 척을 하라고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들로부터 지금 다 이기고 이기고 이겼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노설 다 빼앗아 왔어요. 조공을 갖다 바치고 또 어떤 사람 화친하자고 와서 금그릇과 은그릇과 노그릇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랬을 때 야 승리했거나 좋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이것이 다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것을 다 주었으니까 내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윗은 다 누구에게 올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훗날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기고 취하고 어떤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준 복이 영하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견고하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게 하십니다. 블레셋도 물리치고 모압도 물리치고 아람도 물리치고 내 주위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전쟁 아웃사이드에서 있는 전쟁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참 믿음과 진실한 믿음. 믿음이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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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의 성전으로서 잘 세워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날로 날로 견고해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에돔 사람들까지도 다 쳐서 죽이고 그의 명성을 떨치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얻었다 그러죠. 왜 다윗이 이와 같이 에돔 사람을 죽이고 명성을 얻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아주 희한한 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소금골짜기라고 말했죠. 이들이 거하는 소금골짜기는 바위 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바디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오바디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요 가장 없어지기 힘든 게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에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참 힘들어요. 안 교만하고 싶은데 교만해요. 원하지 않는데 얘가 안 없어져요. 숨어 있어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뭔가 만족하고자 하는,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열심히 또 영적으로 사모한 사람이 영적 교만이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좀 한다 하면 그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늘의 모든 지식을 알고 내 걸 다 불살라주고 세상에 볼 때 야 존경할 만하다 할 만한 것이 다 있어도 중요한 건 내 심령 안에 주님 앞에 향한 사랑이 없는 겸손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교만이 꼭대기까지 올라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살아요. 이들이 사는 곳은 적군들이 침범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골짜기를 가야 되거든요. 한 1마일 거리를 골짜기를 가야 되니까 적군들이 그 사이로 들어오는 동안 위에서 바위를 달려서 다 죽여버려요.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무너뜨릴 수 없다고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면 부들부들한 온유한 사람, 진실로 겸손한 사람 만드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에돔에다가 다윗은 수비대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도 이젠 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비대를 두었다는 얘기는 계속 거기에다 군인을 주둔시켜서 절대로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는 그 일에 충실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굴복하도록.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확실하게 그 주님의 그 보혈이 확실하게 덮어서 이것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늘 근신한, 늘 내 심령이 주 안에 엎드려진 허리를 동인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늘 심령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조차도 찾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생겨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항상 내 안에 있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살펴봐야 돼요? 나를 살펴봐야 돼요. 아주 자세히 살펴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고 이 때가 악한 여기서부터 나는 지금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우리 마지막으로 5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자,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서는 음행하던 자죠.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들은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버리지 않으면 음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순간에 다시 또 음행할 수가 있게 되어져서 어리석은 말, 서슴치 않고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더러운 탐욕이 다시 소물소물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승승장구해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함께하면서 모든 얻어진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잘 살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육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우느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걸 이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린 믿음,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긴 믿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떠올려지는 것마다 블레셋이 일어나질 때마다 모압이 치고 일어날 때마다 아람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나에게 뭔가 육적인 유혹의 말로 나를 돕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육을 도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를 깨워서 잘 살펴보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아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견고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쉽죠? 아주 쉬워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그냥 말씀 할렐루야.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함께 하세요. 그냥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그냥 그분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가면 됩니다. 올라올 때마다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냥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거 또 놓고 기도하고 주님이 하게 하시면 가고 마시면 말고 주 안에서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후에 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모압을 무너뜨리고 아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에돔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 심령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치 않은 것들을 무너뜨리기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다 빼앗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또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강성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다윗이 참으로 명성을 얻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찬양받게 하옵소서.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서 참으로 그들을 종으로 삼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절대로 정말 견고하게 뿌리 맞고 있는 육체의 그 정욕에서 사람, 그 음행의 사람, 망령된 그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교만을 주님 완전히 깨뜨리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의 수비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기에 오직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서 나라로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익한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의나 우리의 높아져 있는 이론들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고 사랑의 사람의 마음만, 온유한 마음만, 겸손한 마음만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화목함을 입고 거룩함을 쫓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 아버지께 영광 돌려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